안녕하세요. 자, 7번째 주인공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어부산 안전운항팀에서 근무 중인 최재영 기장입니다. 오늘 아침 비행이라서 지금 일찍 출근했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서둘러서 김해공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희 집에서 김해공항까지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요. 오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의 임무를 배정받았습니다. 무착륙 비행은 김해공항에서 이륙해서 일본 상공을 돌아서 다시 김해공항으로 돌아오는 그런 비행이고요. 뭐 이렇게 코로나가 없었으면 전혀 만들어질 수 없는 비행이었죠. 네. 경력은 저는 처음 비행 시작한 게 에어라인에서 시작한 게 2006년도에 에어부산 말고 타항공사에 입사했고요. 그 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하고 지금 에어부산으로 이직한 지는 한 5년 정도 돼서 총 15년 정도 에어라인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비행기를 처음 타기 시작한 건 한 2년 정도 더 추가하면 한 총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감독님한테 전화해라.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9시 출발하는 무착륙 관광 비행이었고요. 그래서 7시 30분까지 쇼업 부기장님 만나서 사무실에서 같이 브리핑을 하고 한 8시 정도까지 비행기로 이동을 해서 이제 비행기 점검 그리고 객실 캐빈 승무원들하고 같이 브리핑도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없네요 오늘? 네. 지금 이렇습니다. 비행이 없어서 아무도 없어요. 오늘 같이 가시는 부기장님이시고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서정진 부기장입니다. 일단 쇼업을 하고 유니폼을 갖춰 입고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브리핑하기 전에 이거 한번 합시다. 네. 이거 필수 항목 저기 있잖아, 지참 항목. 조종사들 비행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회사에서 지급한 EFB 아이패드고요. 여기 각종 서류 및 식비행에서 차트, 비행 지도, 회사 각종 매뉴얼들, 서류들이 다 여기 탑재되어 있고요. 운전면허증처럼 저희 조종사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각종 비행기들을 탈 수 있는 자격이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이건 화이트카드라고 불리는데요. 신체검사증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신체검사를 해서 화이트카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레디오 오퍼레이터 라이센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관제사랑 연락할 때 무선 통신으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그 무선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이거 갖고 왔지? 브리핑 한번 할게요. 네. 다 먼저 봤나요? 네, 봤습니다. 자, 플랜 확인할게요. 2102 플랜 1065편 에어부산이고요. 김해에서 김해로 돌아오는 비행입니다. 네. 비행 고도는 3만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비행 시간은 1시간 10분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구름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운항할 때 항로에서 레이더 모니터 잘 해가지고 회피 잘 하고 8시입니다. 이제 출발 1시간 전이라 국제선 청사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나 진짜 2년 만에 국제선 청사 가보는 거라. 사실 지금 코로나가 이전이었을 때는 전혀 면허 유지에 대한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착륙 90일 동안 이착륙을 3회 이상 해야 되거든요. 장기간 비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자격 면허가 있더라도 그 익스파이어가 돼버립니다. 저희 조종사들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착륙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국토부에서 인가를 해줘서 지금 저희 자격 유지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국제선 청사 여기 출입국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항공보안법 규정상 카메라를 끄고 안쪽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무원들 들어갔나요?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분인가요? 8시 20분입니다. 아, 10분 정도 있네요. 좀 빠듯하긴 한데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승객들 모시고 오늘 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오늘 같이 근무하게 될 승무원이시고 여기 매니저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재형 기장이고요. 전영진 부기장님 오늘 같이 근무해 주시고 매니저 포함해서 6분 같이 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행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날씨나 뭐 바람 영향에 따라서 비행 시간이 많이 바뀌거든요. 이런 거를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거 이상입니다. 혹시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총 세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자가용, 사업용, 운송용. 운송용을 따야지 기장이 될 수 있고요. 부기장은 사업용 조종사까지 있으면 항공사에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실 기장 최재영입니다. 오늘 저희 역선 1095편 착륙 관광비행에 탑승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비행기는 일본 규슈 지역 상공을 고도 11,000m 시속 810km로 안전하게 순항 중했습니다. 오늘 항로상의 날씨는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류가 불안정한 지역을 통과할 때에는 다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좌석 연결 시도에는 반드시 좌석을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협상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석권을 요술주머니 안에 탑승과 추출하는 이벤트입니다. 5B 손님 혹시 있으시면 처음 들어주시겠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번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똑같은 음식을 먹었다가 배탈이 나면 이제 둘 다 아프면 안 되니까 일단 다른 음식을 먹는 거고요. 저희 비행기는 아주 저희보다 뛰어난 오토파일럿 장치가 있어서 저희는 식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럿 로그북이라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 이착륙 내용들을 여기다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무가 끝났습니다. 지금 입국장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는 특별히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집으로 기부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입국 심사를 마치고 이제 공항을 빠져나왔고요. 부기장님하고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인사를 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마지막 인사. 네, 오늘도 안전하고 즐겁게 비행해서 참 보람찼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다녔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다음에 봐요. 네, 건강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부착륙 관광지에 안전하고 정시에 정확하게 120여분의 승객들을 모시고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제 정확한 정시에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잡! 그